Nice.강한 남자들의 강력한 철지들의 불타는 금요일 파이트 클럽! 이렇게 맞춰봤어요. 짰는데 안 맞았어요 잘. 근데 괜찮네요. 괜찮아요? 오프닝이 항상 필요해요. 뭐든지. 네? 모든 네? 프로에는 오프닝이 있어야 돼요. 원래 그걸로 가자 그러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파이트 클럽. 그게 뭐야? 죄송합니다. 드라마예요? 네. 네. 야, 약간 저희가 조금 쉬는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그 쌍피 선수가 네.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아,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된다고. 배가 고프면 본인은 게임이 안 된다. 네. 게임이 안 됐는데 그 정도 1위로 그 진출했어요. 정도. 그렇죠. 그래서 쌍피 선수는 지금 1피를 골라서 이미 자리에 앉아 있고요. 네. 뭐 살짝 뭐 가벼운 식사를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보다 네. 철권 구력이 좀 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 그 닌 해설도 네. 철권은 손에 익히는 데만 5년 6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닌 해설도 지금 우리나라 대표로 어디 가가지고 같이 팀으로 게임하고 막 이렇게 현재도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31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철권을 20살 때 했으면 그때부터 10년 동안 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뭔가 피지컬만 가지고 뭔가 메꿀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했다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제일 잘해야 돼요. 아, 그렇죠. 잠깐 사이에 잘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네. 눈에 드러나는 건 더 적은데 뭐 여기 뭐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로지 피지컬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구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예요. 1초마다 피지컬과 전략이 다 묻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략을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척추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중추신경계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구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동체 시력이 좋은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이거 잘 때리면 오! 도망가는 거 잡아서 끝냈습니다. 네. 어 쌍피 연전 연승 지질 않아요. 이 선수는 보면 매주 매주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지난주보다도 오히려 우와 오 야 벽콤보 제대로 때렸어요. 안 나와 막히네요. 와 괜히 프라니 안나 1인자가 아니네요. 그쵸. 와 방금 벽 거리 정확하게 계산하고 네. 완벽한 콤보. 아, 아까 말씀하신 문신이 저거구나. 다리에 있는거요. 네. 잘 바꿨어요. 자 오버. 오버가 잘 안보여요. 맵이 좀 어두워서 눈밖에 안보이겠어요. 뿌리랑 사실 저정도라면은 그 어두운 맵이 나왔을 때 보호색이라고 해가지고 아 안 되죠. 이거 네. 무조건 이거는 만약에 예선전에서 이렇게 하고 나오면 무조건 1라운드 패배예요. 아 근데 뭐 상관없 지금은 상관없고요. 뭐 윙스 정도에서도 일단 보호색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 네. 쌍피 선수가 쌍피 선수 다양하진 않아도 단단하고 네 단단해요. 네 그냥 단단해요 이 선수는. 저희가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일단 프란시가 조금 약간 겸손한 말을 좀 많이 했어요. 뭐 뭐 나이도 제일 어리고 뭐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일단 철권 선배님들일 거 아니에요? 네 와우. 그래서 보니까 오 멋있는 잡기 많이 날진 않아요. 네 맞아 말씀을. 네 그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약간 내가 질 것 같다. 워낙 너무 잘한다. 뭐야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 아, 자세 좋아요. 이게 아, 바로 이거는 뭐 쩍펄람. 네. 쩍펄람. 자세가 무조건 이길 때 나오는 자세거든요. 남자 때? 자세. 네. 저거 그 고등학교 때 마을버스 맨 뒷자리 타는 남자들 자세. 그렇죠. 여자들이 그 조이는 운동을 뭐라고 하죠? 무슨 운동? 케겔 운동이요. 케겔 운동이죠. 남자들도 저거에 분명히 도움돼요. 그렇죠. 케겔 운동이라기보다 약간 전립선 비대화 운동. 그렇죠. 네. 와 야! 야, 되게 단순 짤짤이 이진데 네. 너무 까다로웠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첫 세트. 하여튼 4선승제다 보니까 뭔가 여유를 부리다가 상대방에게 뭔가 빈틈을 내주면 네. 그걸로 빡치고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기세를 탄 상대에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 보세요.
남자의 카드요. 남자 마치 굳은 살이 있는 아빠의 손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진짜 저렇게 달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카드가 저렇게 달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심지어는 저렇게 무릎 선수 카드도 저렇게 안 달았어요. 아, 저거는 이제 관리가 좀 소홀했다.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무릎 선수가 게임 수가 적진 않을 거거든요. 아니면 뭐 지갑을 보통 우리가 가죽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사용하잖아요. 네네. 사포 같은 거. 아 되게 두꺼운 거예요. 굵은 사포. 그렇죠 그렇죠. 좀 약간 좀 많이 노출되는 그런 그러니까 좀 약간 자랑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나 네. 이런 카드 있어. 나 철권 뭐 유저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아 이제 택시 아저씨 또 나왔네요. 자, 뛰었고요. 아우 네. 와 벽까지. 콤보 너무 좋아요. 잘 때리면 끝나요. 아니 와 프란 선수 이 피어서 그런 건가요? 아까랑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아, 안 맞았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아, 프란 선수가 아까 그 단류가 보여줬던 그 임팩트가 많이 좀 퇴색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도 네. 안나가 쿠마를 잡아 쿠마가 중단했다. 아. 쿠마가 중단하다 커트 잽을 우와 콤보 좋아요. 커트 잽을 굉장히 잘했지만 네 안나의 깔끔하게 하단 클린히트 후에 마무리. 네 좋아요. 올라가야죠. 프란도 기세 잡으면 몰라요 이 선수. 그렇습니다. 프란 선수도 오늘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 많이 보여줄만한 그런 경기력을 갖췄기 때문에 방금도 상단 잽 굉장히 잘 피하고 엎어놨거든요. 자 하단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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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자, 다 끊어요, 다 끊어. 잽으로 다 끊어. 자, 여기서 짠손. 벽에서 나올 수 있을지. 투원. 아, 거기? 쉽지 않아요. 네. 벽이에요.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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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추가적으로 이지선다. 막았어요. 어, 막았어. 오! 와, 우와! 그걸 막았어. 그걸 흘리고. 그걸 하단 맞고 흘리기를 바로. 네. 와, 하단 흘리기는 무슨 의미냐면 네. 내가 상대를 때리. 그러니까 안나 입장에서는 네. 내가 때린다는 입장 이미지도 있지만 네. 내가 때려야지 나갈 수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벽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단으로 치고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와 바로 흘리기. 안나는 와 앉은 자세에서 리스크가 센 기상어퍼보다는 네. 분명히 하단을 쓸 것이다.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나도 노렸어요. 쿠마가 누우면서 항상 기상공격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걸 노리고 바운드 콤보를 넣은 거죠. 아이고 괜히 일어났다. 자 이거 태그 타이밍에 뛰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었죠. 때리고 콤보 기가 막힌데요. 와 프라 안 죽었어요. 아사바리까 아사바리였어. 네. 마지막에 네 마지막 전문 기술 아사바리까지 네 바상 뒤집고 먼저 아이고 너무 빨랐어요. 타점을 네. 높이 잡다 보니까 자 벽 콤보까지 약간 가격은 애매하거든요. 아 이게 하단을 치려고 간류가 선도 올렸는데 네 그게 와. 그거 전에 커킥이 들어가네요. 어 지금 어중간에 바꾸다 끝날 뻔했어 경기. 네. 이거 한 세트 정말 중요한 라운드거든요. 쇼더퍼 2타 아 떴어요. 바운드 방금도 네. 점핑 무릎 있잖아요. 점핑 리 네네네. 점핑 리 후에 점핑 리를 한 번 더 하거든요. 네. 근데 벽이랑 갔다 오니까 안정적인 콤보로 바꿨단 말이에요. 아. 그게 쌍피예요. 임기 응변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본인이 리스크가 있는 기술을 한 다음에 방어를 굉장히 잘해요. 저! 그래도 레이지 강류한테 한번 맞으면 몰라요. 어어어어 쳐! 태그 잘못하면 긴급 태그 노렸어요. 자 하단 자 바운드까지 벽까지 생각하고 콤보를 넣는데 여기서 마지막 이지를 올려차기 쓸 것인가. 아 쇼더퍼 2타로 프란 김근영이 1대1로 따라갑니다. 네, 역시 만만치 않아요 경기력이. 막상 2라운드를 이기고 나니까 네. 프란 선수 표정에 보니까 네. 어? 할만하겠는데 잘하면? 네. 이런 표정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할만하죠. 안나와 간류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조합인가봐요. 네. 아, 안나의 그 프란 선수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네. 간류의 단단한 이선다. 안나와 잡히나보다 안나와 간류를 네. 선택을 하네요. 아 자세가 기가 막혀요. 아 남자 자세요. 네. 남자 자세요. 왠지 무릎이 앉고 싶은 자세요. 여러분들께서 아 무릎이? 무릎에? 아니 무릎 위에 무릎 그러니까 위에 쌍피 선수가 무릎 선수 위에 저, 올라 무릎이 저 위에 앉으면 안 되겠다. 그것도 나쁜 그림은 아닌데 어 짜졌어요. 선수가 짜졌어요 좀. 네, 짜요 짜요 짜요. 잘 때리면 잘 때리면 벽까지 이용하면 안 닿았어요. 멀어요 멀어요. 네. 네.
딴송 올려차기 이전다. 아 근데 아유, 아카로 그, 카운터 노렸어요.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하단. 아 이게 안 다가. 와 잘 굴러요. 어 하단 치면서 일어나는 걸. 자 때리 끝났죠. 아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깁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쉬운 걸로 끝내려다가 뭐 오히려 못 끝낸 거예요. 어 커맨드 쉬운 걸로 그냥 깔끔하게 끝내야지 하다가 안 끝내진 거예요. 네. 아이고 잡기 풀고 뒤집기 안 통하고 중단 이타 이거 드레이크거든요. 벽인데 어? 벽인데 저! 벽인데 콤보가 야 쌍피 김동욱 와 몰리는 상황에서도 저 콤보까지 계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집중력을 잃지 않아요. 내가 딱 때렸을 때 네. 어느 타이밍에 벽에 부닥치는 것까지 다 계산이 돼 있던 거예요. 와 대박이다. 이길 와. 게임을 진 프란 선수가 승기를 네. 뺏겼어요. 아 승기가 이길 게임을 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흔들리고 있어요. 네. 프란 선수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배경 자체도 뭐 캘리포니아 협 그런 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막 느낌 좀 나고 네. 뒤에 저 그랜드 캐년 보이죠? 아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프란 선수가 어울려요. 네 그렇죠. 그랜드 캐년이에요. 아 태그 못하나요? 우선했어요. 레이지 않나? 쇼더퍼 2타 딴손으로 끊고요. 자, 잡으려고 하다 실패했고 아, 상당 가드 흔들기 들어가나? 아 다 잡았어요. 잡기를 못 풀었어요. 바로 나단 이전다. 어? 쇼더퍼를 뛰었어요. 와 패턴 좋아요. 하단 자 기사회생 하기 전에 상대가 대박이네. 기술을 쓴 이후에 카우스단에서 이전달 넣으려고 그러면 네. 보통은 모르는 사람 모르는 마자지란 말 있잖아요. 네네네. 모르는 사람들은 카우스단 자세에서 무슨 기술이 나올까 무서워가지고 이전달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쌍피는 카우스 자세를 볼 때마다 먼저 원투로 끊어요. 아 그게 경험이거든요. 쌍피 선수 손오공 같아요.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집니다. 아 약간 저 여기 지금 나이스캠팀 홀스타디움이 네. 수련장, 수련의 방 같은 느낌. 아 시간과 정신의 방. 네 시간과 정신의 방이죠. 네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져 단단해지는 선수예요. 네 모쿠진 골란 어? 아 이거는 아 뭔가 트롤인가요? 모쿠진을 골랐다는 얘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편이 파악하기 나는 어차피 다 할 줄 아니까 상대편이 파악하기 힘든 그 틈을 노려서 첫 공중 군벌 내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어 뭐야 이거 컨셉 보여주려고 격겔러 답네요. 자 우선 에디에요. 격겔러 나와요. 자 카포 에디인지 크리스나인지 어떻게 알까요? 글쎄요 방법은 없죠. 중단 네. 아 이게 그러니까 방금 레디가 썼던 점핑 킥 이후에 중하단 이지선다가 네. 막히면 이렇게 돼요. 아 너무 큰 기술이에요. 간류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와 뭐야? 레슬링 기술 아닌가요 저거? 드랍킥 아닌가 드랍킥? 왜 이렇게 많이 달아요? 네. 네. 아 하지만 와 아, 일어나는 중단이다가 일본장 아프고 풀었죠. 네. 커키. 아 쌍피 단단해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수 있는 프란 선수의 모쿠진이 과연 좋았을까? 모쿠진이 잽을 먼데를 못 뻗어. 잽도 못 뻗어. 반격기가 없어요. 반격기가 없는 잽이었어요. 아 잽을 못 뻗는다고. 아 어떤 느낌이냐면 프랙티스에서 때릴 수 있는 모쿠진 같아요. 아 잽을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거 뭔지 한번 보려고 잽을 뻗어. 이 캐릭터 뭔지 잽 뻗어보면 모션을 봐야 하니까 뻗어봤다가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선수들은 아니에요. 95% 네. 피를 95% 깎기 시작이래요. 네, 이 정도 급 선수들은 자세만 보면 모션 네, 보면 나오죠. 네. 어? 왜? 하단. 아 콤보 깔끔해요.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쌍피 선수가 지금 밥을 다 못 먹었어요. 네. 하지만 밥이 우선, 식기 전에 가겠소. 우선 섭취가 됐다는 게 중요해요. 네, 밥이 식기 전에 가겠. 일단 밥 먹으니까 경기력도 달라지고. 술이 아니라 내 밥 식기 전에 난 가야 되니까. 저 지금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네. 철권이 그래픽 굉장히 좋은 게 네. 단유가 서 있을 때는 매끈매끈하지 않거든요 살이. 네. 근데 이 물에 한번 빠졌다 일어나죠. 네. 그 살에 마치 무슨 그 기름을 바른 것처럼 아~ 굉장히 더러워요. 그 아, 느낌이 그 아까 택시 아저씨 말하는 거죠? 네 그 느낌 보세요. 네. 어? 네 아 뒤접혔는데 간단하게 끝납니다. 지금 보세요 반짝반짝 거리죠? 네 그렇습니다. 물이 묻어 굉장히 특수한 효과죠. 네. 진흙탕에 빠지면 진흙이 묻고 흙에 저? 모래밭에 누우면 모래가 묻는. 자. 아 뭐죠, 나오면서 아우씨 나오면서 걸렸는데 피하고 아 마지막 2타 맞고요. 자 잘 노렸어요. 야 벽까지 콤보. 아 이건 아, 운이 없었어요. 저거 100번 하면 한번 맞을까 안 맞을까 말까 한 거거든요. 근데 한번 안 맞은 거예요 지금 운 나쁘게.
와 이거 옆자리 여비에 여비네요. 어딜 쳐? 아유 여비에요. 아 이것도 콤보 원래 들어갔는데 네. 이상하게 안 들어가네요. 아 자 로우에요. 네 로우는 아까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아이고 쌍패한테 안 되니까 딱 슬라이딩이지. 자 막았어요. 딱 아 야, 잘 때리고 아니 잘 때리는 거 필요 없어요. 끝나네, 깔끔하게 끝나네. 기본 콤보 때리면 끝나요. 와 이렇게 따라갑니다. 프라나도 그냥 질 수 없죠. 그냥 질 수 이러니까 또 모르게 됐는데요. 이게 왜냐면 자 지금 머덕인가요? 머덕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그 아까 오른손 그 횡이동 어퍼가 이야 달라졌어요 우리 군게이가. 아, 달라졌어요.